안녕하세요. 루쿠플러스입니다. 오늘은 이베이 사이트 전체 25% 세일이 있어서 소식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그럼 보실까요? 이베이 세일은 자주 있는 세일이 아닙니다. 총 구입하신 거에 25% 세일인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대 세일이 25불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100불을 구입해도 25불이 할인이 되는 거고 200불을 구입해도 25불이 할인되는 겁니다. 최대 25불까지 할인된다는 거. 할인 코드는 위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PSAVE25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100불 아래로 구입하실 아니면 100불 정도 구입하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세일은 12월 1일까지 세일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미국 시간으로 12월 1일입니다. 여러 가지들이 볼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전에 한번 소개도 해드렸던 제품인데 보스 터치바 10 와이어리스 스피커. 예전에 저도 보스 스피커를 한번 구입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스에서 리퍼한 제품인데 보스에서 리퍼한 제품 거의 새 제품처럼 깨끗하게 나옵니다. 스피커라서 무게도 있고 부피도 있어서 배송비는 좀 나오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볼 것들이 또 많이 찾으시는 보스 사운드 스포츠 블루투스 이어폰 130불인데 여기서 25불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100불 조금 넘게 구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홈시어터나 이런 스피커 구입하실 분들은 솔로 5 TV 사운드 20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또 추가 할인된다는 거. 그 다음에 사운드 스포츠 블루투스 이어폰도 99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략 70불대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다른 제품들도 보면 닌텐도 스위치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. 250불에 팔았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현재는 이렇게 가격이 안 보이게 되는데 장바구니에 담으면 이런 제품들은 장바구니에 담으면 가격이 보이게 됩니다. 장바구니에 담으니까 270불 보이시죠? 여기다가 25불 할인이 되면 블랙프라이데이 한 250불 정도에 팔았는데 그 최저가 금액으로 구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. 그 닌텐도 스위치도 구입해 보실 만한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는 이베이에서 엄선한 세일 제품들만 모아서 보여주고 있는 페이지인데 아래쪽 링크에서 이 세일 페이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쪽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를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디다스 좀 할인 코드가 다릅니다. 픽 아디다스 하시면 25% 할인 받으실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래에 아디다스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25% 세일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12월 1일날 종료가 됩니다.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불 할인은 아니고 150불까지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둘러보시면 볼 것들이 많아요. 왜냐면 원래 한 대략 50% 이렇게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을 추가 25% 세일하는 거라서 아까 제가 본 것들을 찾아보면 뭐 아기들 신발인데 20불 여기다 25% 세일하니까 15불 정도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티셔츠 같은 거 대략 10불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자켓 같은 것도 20불 안쪽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신발도 대부분 30불 스탠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30불대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쪽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직도 이베이에서 맥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이버 먼데이나 블랙프라이데이에 판매하던 가격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베이에서 제품을 구입하실 때 주의사항 등 여러가지 정보 등은 예전에 올려드렸던
위쪽에서 보시는 이베이 블랙 프라이데이 직구 방법 한번 보시면 그쪽에 많은 팁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베이에서 구입하시는 제품들은 전부 다 델라웨어나 오레곤 쪽에 배대지로 보내서 받으시면 미국 내 세금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베이 25% 세일 정보 안내해드렸습니다.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